주요 교단들의 가을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별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장로교의 어머니 교단으로 불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주요 이슈를 전망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예년보다 총회 일정이 하루 짧아 긴박하게 진행될 올해 정기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세습방지법 통과 여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서울노회와 평양노회를 비롯한 8개 노회가 세습방지법 제정을 헌의안으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각 노회가 제출한 헌의안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장로원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교회가 청빙할 수 없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교단 장기발전연구위원회도 세습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목회자 교회 세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무려 87.2%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습방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은 커진 상태입니다. 다만 교단 내 일부 정치 세력이 세습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부총회장 선거권을 노회원 전체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총회 대의원 1,200명만 투표에 참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55개 노회 약 2만 2천 명에 이르는 노회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 금권선거 등 선거 과열을 방지하자는 안건입니다. 이 밖에 군 농어촌 선교부를 군 선교부와 농어촌 선교부로 분리하자는 헌의안이 10개 노회로부터 상정됐습니다. 한편 연금재단 이사회와 연금가입자회 전 임원들 간의 공방이 교단 정기총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금재단 사무국장 인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교단 지인 기독공부가 최근 사장을 새로 선출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총회 첫날 치러지는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의 현 부총회장인 목민교회 김동연 목사가 추대될 예정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포항 동해큰교회 공병희 목사와 경주제일교회 정영택 목사가 출마해 승부를 겨룹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